일곱 금초대 사이에 일곱 별을 부르시고 교회 역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, 신학이 난무하고 혼탁한 이 시대에 개혁주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 위에 총회답게, 교회를 교회답게 바르게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오늘 새롭게 선출된 총회장님과 임원들과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시작되는 총회 위에 또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오다. 의사봉을 전달함으로 이제 다음 회무.